이문정공. 송태종 때 명신 문정공 이항은 본디 후덕한 대인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. 하인이 대개 돈 수십천을 훔치고 하루저녁에 훌쩍 멀리 달아났는데 곱게 생긴 10살짜리 제 딸을 남겨두었는 바 문권 쓴 것을 그 허리띠에 묶어두었다. 훔친 돈의 배상으로 딸을 대개 팔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. 승상이 몹시 측은하여 부인에게 빌기를 내 자식처럼 길러서 부덕을 가르치고 장성하면 짝을 구해서 시집보내자고 하며 부인은 그 뜻에 따라 시집보낼 때에 대비하여 그 심지가 맑고 깨끗하이가 가르친 바와 같게 되도록 노력하였다. 혼기가 되어 무던히 착한 신랑감을 골라서 세관과 폐벽을 갖추어 시집보내니 그 여자도 과연 심지가 맑고 굳은 것이 모범이 될 만하였다. 그의 부모가 후에 돌아와서 듣고는 사무치게 감동하여 마음에 새겨두더니 승상이 병들자 부부가 넓적다리를 비워서 죽을 끓여 바쳤고 공이 운명하면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정성껏 제사받들며 은혜에 보답하였다.